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이 증권 거래세 인하한 지요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오히려 줄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활력이 줄어든 듯한 시장 속에서도 활기를 되찾아가는 종목들의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대응은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향방 궁금하신 분들,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 주식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진단도 얻어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맥도 콕콕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에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 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양시장 변동성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시아나 매각 소식이 핫했습니다. 이 아시아나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오늘 2시에 아시아나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항공업황이 각종 악재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매각은 흥행이 힘들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인수 후보들은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그룹이나 아니면 후발주자인 SK그룹 등이 자주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비입찰 참여 기업에 대해서 금호산업은 CS증권이 모두 비공개로 원칙으로 해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지만요. 지금까지 밝혀진 참여 기업은 일단 애경그룹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KCGI 세 기업이 나왔습니다. 금호그룹은 일주일 안에 최종 후보를 추리고 한 달간 심사를 거쳐서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매각 가격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9주 인수대금이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으며 6개 자회사 일괄 매각 조건이라서 1조 5천억 사이에서 2조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새 주인이 돼서 항공업에 진출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첨단 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의 국제표준 2종을 우리나라가 선점을 했습니다. 한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한 그래핀과 은나노의 특성 정의 및 측정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된 건데요. 은나노 측정 방법은 지금까지 없던 시험 방법이라서 은나노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나노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재 분야의 선진국과 경쟁했는데 우리나라가 선점된 거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은나노 부분에서는요.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준비했기도 했고 기술 부분도 더 앞서 있어서 표준한 제안 초기부터 경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점함으로써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표준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기업이 시험평가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서 오늘 원익큐브 그리고 상보 들썩였습니다. 원익큐브 오늘 18.1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보도 오늘 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KPN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쭉 유지한 기업입니다. KPN테크 회사는 도금 같은 표면 처리 약품 회사인데요. KPN테크의 자회사 BLT 첨단 소재에서 올 4분기부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액을 보호하고 있는 소재인데요. BLT 첨단 소재의 파우치 필름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LG화학에서 특허를 받은 곳에서 인수해서 개발을 했고요. 일본보다 성형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본의 파우치 필름이 단가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국산화를 포기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서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BLT 첨단 소재 회사는 국산화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 단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많지만 국산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또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바이온 보겠습니다. 바이온은 광역으로 복합 클러스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5천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바이오는 광명하나바이온의 지분 14%를 갖고 있는데요. 광명하나바이온이 KTX 광명역사 인근에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광명의료 복합클러스터는 지하 7층부터 지상 14층의 높이인데요. 69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병원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으로요, 건설 사업 추진 안정화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타이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별로 잘 가지 않아도 종목들의 상승세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 종목에 대한 주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회관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TN 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타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께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오늘 시장만 놓고 보시면 지수만 놓고 보시면 일단 뚜렷하게 방향성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부터 국내 시장은 뭔가 변동성은 많이 지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좀 갈린 부분들 어디서 움직임이 나왔냐면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IT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IT 중심으로 매도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유통주나 뭐 화장품 관련된 그다음에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매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의 변동성은 크게 없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수급은 빠르게 지금 움직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언가 지수나 개별 종목별로 볼 때는 무언가 움직임, 눈높이가 좀 맞춰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실 때도 큰 변동성은 없던 그렇게 보이시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정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목금 어제까지 해서 나름 지수로 볼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여튼 코스닥도 지수 자체로 볼 때는 안정성을 가진 모습이었고요. 620선까지는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워낙에 바닥을 많이 찍고 나서 지금 올라온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중추절을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소매 제품들이나 또 여행, 레저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거는 무언가 이슈를 하나쯤 만들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수급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이슈가 뒤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나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 일부 화장품이나 레저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오르는 그냥 하루였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업종별 수급의 이동이나 변화가 나타났던 하루입니다. 이 움직임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 먼저 풀어드릴까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골라주시죠.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택됐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매수가는 34,650원에 비중은 10%고요. 끝자리 번호 0830님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제 코엔텍도 들어왔네요. 산업폐기물 소각 업체이죠. 매수가는 1,566원에 비중은 45%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7035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매수가는 2,500원에 비중은 85%나 담으셨어요. 끝자리 번호 3467님이었고요. 네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87,000원에 비중은 50%, 끝자리 번호 3737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 접수가 됐을까요? 현대롯데입니다. 현대 계열사죠. 매수가는 34,0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3588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 함께 확인해 보셨나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진 다이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4,65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의 고민인데요. 일진 다이아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김민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진 다이아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하락장에서도 제법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일단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의 수소탱크 관련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고, 이제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목표가와 대응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종가상 매수가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추세상으로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근데 하지만 저번 달에 충분히 많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최소 37,500원 이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으로 32,5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요. 32,500원 이탈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 가격은 37,500원, 37,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매수 가격 1,566원에 비중 45% 두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번호 7035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 코엔텍에 대한 투자 의견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보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를 제가 12,500원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여튼 영남권 중심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스팀을 또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매출이나 이익이 상당히 견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2,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유해 주시고 12,500원 올라오시면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엔텍 주가 지켜보시면서요. 12,5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가격은 2,500원에 비중 85%입니다. 끝자리 번호 3467님의 고민인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김민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요. 일단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가격 자체가 매수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일단 19,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현재가에서는 일단 매도 정리하셔서 아래에서 하단에서 다시 잡는 전략, 19,000원에서 재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아래쪽으로는 19,000원,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 가격 187,0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3737님의 고민인데요. 이분도 비중을 참 많이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중국 관련주에서도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모 전문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점에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한 2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내려왔다가 다시 3분기 회복된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매수 가격 3만 4천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3588님의 고민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 남북 테마주에 엮이면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제법 컸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남북 테마 쪽에서 아직 힘을 받을 만한 상황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중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지금 지수 반등으로 굉장히 좀 상승률이 높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중을 10%씩 줄이는 전략.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18,000원에서 비중 10% 줄이시고, 신규 종목으로 수익 보는 전략. 그리고 2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10% 비중 줄이고, 신규 매수 전략. 그리고 23,000원까지 올라왔을 땐 나머지 10% 비중 줄이시고, 상승률 강한 종목으로 신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1차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만 원 그리고 2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10%씩 비중 축소해가는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 보내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